마을 가서 일에 대해서 절대 얘기해서 안 되었잖아. 혼자서 기도를 좀 드려야겠어. 아저씨 기도는 한 번 좀 목사님 주시겠어? 악마와 싸워서 이기십시오. 그럼 온 마을이 당신을 축복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게 모스터처럼 목을 잘리는 거야. 사실대로 말하자 이비. 춤을 췄다고 명대나 맞겠니? 어? 우리가 매를 맞다니. 가보겠습니다 프라토씨.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서 마귀가 끼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깨우쳐주고 싶어요. 그렇다면 바로 나가셔서 그들이 잘못됐다고 말씀을 하세요. 당신은 그 마귀 때문에 훌륭한 자선행위를 기억하고 있죠. 저 신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토마스 푸트람 씨 그리고 그의 어지난 애인입니다. 푸트람 씨, 당신 같은 분을 여기서 만나다니 참 뜻밖이군요. 국물을 마시더니 전혀 마시지 않았어요. 저도요 목사님. 티키바 그걸 마시라고 했지? 네 그랬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왜 거짓말하지? 벌써 자신 악마한테 팔아넘겼나? 결코 그런 일은 없어요. 난 깨끗해요. 날 숨겨낸 여자예요 목사님. 진짜 거짓말 봐. 전혀 없어. 날 찾아와서 출간 꿈을 그렇게 만들어요. 목사님 목사님 전화할게요. 이러다 보면 제가 글쎄 뭐해. 왜 가만 내버려뒀어? 내가 거기 가지 말라고 이런 소리 들었잖아. 물론 말렸죠. 그랬더니 무슨 공주나 되는 것처럼 그걸 지켜주고 나한테 안 할 테니까요. 어쨌든 이건 기도같은 일 아니에요? 명심해주세요 프락터씨. 전 매일 법정에 가야 돼요. 전 하느님이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전 법정에 갈리라. 저희 메어리 어른이 말하더군요.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난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법정에 고발되어 온 사람. 십계명 말씀이시죠? 그렇소. 살인하지 말 것이며, 네, 도둑질하지 말 것이며, 내 이웃의 재물을 탐내지 말 것이며, 여호와를 경건히 무엇이 당신들 전부에게 하늘의 벼락을 내리겠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난 하나님께 그들의 눈을 뜨게 모사꾼입니다. 이제 이 말을 들어보시죠. 그리고 조용히. 그래, 무슨 얘기지 매월이월에? 이엔 귀신을 본 일이 전혀 없답니다. 귀신을 본 일이 없다? 전혀 없답니다. 이엔 이 조사에서 코레입니다. 자일즈 코레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내 아내에 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전부 그를 판단하는 건 하고 있는가를 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모두 덕신이란 기독교 신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니들이 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너희들의 친구 메어리원인 조서를 제출한다. 저희는 자라는 귀신이나 법객 또는 악마를 본 일이 전혀 없다고 맹세합니다. 이건 법정을 기만하는 모략입니다. 아니에요. 제가 기절했던 건 그건 그냥 기절한 척 했을 뿐이에요. 기절한 척해.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래요. 그렇게 생각했을 뿐. 악마의 과업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고 공표하십시오. 그럼 그건 각하의 자비심을 주저함이 아닌 각하의 자비심을 보여주게 됩니다. 헬씨 아기는 잘 자라고 있어요. 아이들 소식은 들었어? 잘 들이대. 거짓말을 서두르는 장사꾼이 아니오. 당신은 분명히 전문가 악마와 함께인 걸 본 일이 있을 거요. 아저씨, 벌써 많은 사람들이 이분이 악마와 함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증명된 셈이 아닙니까? 왜 내가 또 말을... 하나님께서 제가 그걸 다시 빼앗는 걸 용서하지 않으십니다.